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계 유빈입니다. 네, 유빈의 인생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가수의 꿈이요? 저 진짜 사실 되게 자연스럽게 가수 같은 케이스여가지고 곡을 고르라면 엄정화 선배님의 포이즌 저희 엄마가 엄정화 선배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엄정화 선배님의 곡을 듣고 또 제가 보고 따라하고 막 이러면서 커가지고 좀 처음 제가 뭐 누군가 앞에서 공연한 곡인 것 같아요. 네. 연습생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는 로렌힐의 Lost One. 제가 처음으로 랩 연습을 한 곡이어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뭐 당연히 곡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곡을 정말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이 곡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제가 힘들 때? 위로라기보다 저는 좀 힘들 때 운동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힘들 때 사실 운동으로 푸는 스타일이어서 요즘에 자주 듣는 노래가 제네비브의 Two in Love라는 곡을 신나게 운동을 합니다. 네. 저의 노래방 애창곡은요, 저 롤러코스터 선배님들의 습관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학창시절 때 되게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어요.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네, 여기까지! 신나게 춤추고 싶을 때 저는 어떤 곡에서든 항상 춤을 추기 때문에 사실 무엇을 들어도 저는 잘 추기 때문에 근데 저 약간 끈적한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지금 기억이 나는 건 에이셉 라키랑 사브리나 클라우디오가 같이 노래를 부른 에너지라는 곡이 있는데 약간 신나면서 끈적도 하면서 끼도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요. 스트레스 받을 때 저는 운동을 하죠. 저는 근데 이렇게 그날 꽂힌 아티스트 앨범을 약간 정주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오늘 떠오르는 아티스트가 누가 있을까? 요즘 제네비브의 앨범을 제가 정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정주행합시다.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진짜 다 잘 찾아 들으셔가지고 제 노래 들으실래요? 이제 가을이니까 무성룡과 함께 들으실래요? 명장면과 명대사 추억이 살아있을 거야. 예! 팬들에게요. 아! 제가 작사한 곡 중에 있지 친구들 노래가 있는데 있지의 Nobody Like You. 있지 친구들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썼는데 저의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완전 팬분들을 위한 노래죠. 네, 제가 직접 담은 저의 인생 플레이리스트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한 곡 한 곡 제가 고심을 해서 네. 고른 거니까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50분 두 번째 세계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